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아니면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모두 좋습니다.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 ktv.go.kr/radio나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을 하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인터넷 라디오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는 장애계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들이 보고 싶은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해설해주는 영상 해설 시간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인 주말 동안 있었던 흥미진진한 스포츠 영상을 해설해드리는 주간 스포츠가 이제 준비되어 있죠. 오늘 저 어떤 영상 가져오셨습니까? 네. 처음에는 독일로 갑니다. 독일. 네. 지금 독일에는 DFB 포칼컵이라는 축구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네. 바이에른 뮌헨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의 준결승전에서 재미있는 승부차기 장면이 펼쳐졌어요. 이따가 같이 확인해 보고요. 네. 다음 영상은 수비하던 한화의 김태균 선수와 주루하던 롯데의 문규현 선수가 뜻하지 않게 부딪히면서 벌어지는 양팀 감독의 주장. 그리고 마지막 영상은 역사상 처음으로 무관중 경기를 치른 메이저리그의 한 경기에서 있었던 팬 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이 영상 얘기만 들어도 참 잘 섞어놨다. 전 세계 그리고 각 종목에. 네. 저 오랜만에 또 축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쵸? 또 기대가 많이 되고. 특히 자, 재미있어요. 네. 그래요. 네. 얼마나 재미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자, 먼저 그러면 첫 번째 영상부터 볼까요? 람으로 샷! 오! 자, 지금 놓쳤습니다. 람 선수가 디딤판이 좀 미끄러졌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골로 연결을 못 시켰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장면에서 디딤판이 미끄러졌어요. 아, 미끄러졌습니다. 자, 오늘 바이에른 뮌헨이 다소 운이 따르지 않는다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그러네요. 이거 노이어고요. 긴도간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도르트문트가 기선 제압에 성공을 했어요. 알런서 또 실치겠어요. 야, 이거는 자. 자, 과연 위기입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또 미끄러졌어요. 하게 보고 있는 클럽 캔 네. 가볍게 놓죠. 자, 노이어도 심리적으로 지금 쫓기고 있어요. 네. 압박감을 이겨낼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대체 압박입니다. 네, 이것이 악순환이에요. 훈메스인데요. 훈메스 압박입니다. 자, 노이어가 여기서 경기를 일단 자 끝내게 만들지 않네요. 네. 이거 무조건 넣어야 되거든요. 네. 노이어 크로스바가 자 이러면서 자 이렇게 되면 도르트문트가 경기 끝이죠. 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선수는 미끄러지고 공은 안 들어가고 막 크로스바 맞고 골키퍼도 맞고 뭐 이런 승부차기도 있습니다. 사실 축구 많이 보다 보면 네. 뭐 네. 승부차기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참 재밌네요. 네. 어쨌든 네. 단순한데 제일 뭔가 긴장된 순간이랄까요. 네, 승부차기가 특히 이제 4강전이라 더 좀 긴장감이 있는데 네, 이제 긴장감이 네. 약간 좀 다른 면에서 막 우리 그거 있잖아요. 네. 2002년 월드컵 4강. 그때도 아, 들어가기 전에 그래 8강전이었어. 8강전. 아, 네, 그래 맞아요. 8강전은 얼마나 긴장감 다 들어갔잖아. 그 긴장감 정말 쫄깃하거든요. 안 들어가면서의 긴장감은 과연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네. 되는데 오키 씨의 영상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영상은 독일 DFB 포칼컵 바이에른 뮌헨 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의 준결승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네.
포칼컵은 독일의 프로팀과 아마추어팀 모두가 참여해서 승부를 겨루는 FA컵인데요. 작년 8월 15일부터 경기가 시작돼서 이제 결승만을 남겨놓은 네, 상태입니다. 장기레이스인데 뭐 장기레이스긴 하나 한 달에 한 경기씩 치르기 때문에 네, 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누가 결승에 올라가느냐 하는 그렇죠. 중요한 순간이죠. 그런데 네, 경기가 1대 1로 비기게 돼서 승부차기까지 오게 됐어요. 지난 시즌에는 두 팀이 결승에서 붙었었거든요. 그런데 미넨이 우승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준결승전에서 미리 만났어요. 그러게. 희한하네요. 그래서 미넨은 이제 계속 우승 전적을 이어가고 싶겠고 그. 도르트문트는 지난 시즌에 패배를 서력하고 싶겠죠. 그렇지. 그럼 이제 승부차기 상황 설명해 드릴게요. 네. 경기장은 뮌헨의 홈구장이고요. 먼저 뮌헨의 필립 람 선수가 찹니다. 아, 유명한 선수죠. 네, 람. 진짜 유명한 선수인데 네. 근데 그런 유명사 때문에 자신감이 넘쳤던 건지 네. 아니면 힘이 넘쳤던 건지 신발에 아니면 기름을 바르고 들어온 건지 달려오자마자 디딤발이 쑥 미끄러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어요. 그러면서 공은 골대를 넘기면서 오른쪽으로 아하. 허무하게 날아갑니다. 이 그 잔디가 편을 들어주지 않는 걸까요? 글쎄요. 비가 왔던 걸까요? 왜 이렇게 넘어지죠? 그러니까 잔디 문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잔디가 지금 미넨을 외면하고 있다. 근데 여기가 네. 미넨의 홈구장이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잔디가 화가 날 수도 있잖아. 미넨한테 제대로 못해가지고. 잔디가 화가 났다. 새로운 주장. 잔디를 화를 낼 수도 있어. 잔디가. 네. 네, 이때 도르트문트의 골키퍼가 미첼 랑거락 선수인데요. 네. 주전 골키퍼가 따로 있어요. 바이든 펠러라는 선수인데 네. 시즌 도중에 부상으로 경기에 아이고. 나오지 못하면서 이 골키퍼로 대체가 된 거였어요. 네. 랑거락은 2010년에 도르트문트에 입단해서 한 리그당 10경기 이상 뛰어본 적이 없고 이번 시즌에도 6차례 출전이 최다 출전일 정도로 경험 면에서 일천하네요. 네, 네. 부족한 선수였는데 백업이네 백업. 근데 네. 운이 굉장히 좋았던 걸까요? 네, 람 선수가 승부차기에 대한 부담이 그러니까 컸던 건지 손도 안 대고 코를 푸는 격이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 랑고락은 람의 실책 후에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코만 한번 많이 흔들고 절묘한데요. 네, 제가 이런 걸 원하진 않았는데 애드립 좋았습니다. 네, 뭐 뒤로 가도 뭐 뭐로 가면 된다고. 네. 네. 아무튼 네. 도르트문트의 선수들은 뒤에서 일렬로 어깨동무를 하면서 승부차기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가 람의 골이 실패로 돌아가자 어깨동무를 풀면서 기뻐하고 환호합니다. 그럼요. 어깨동무 풀 때가 재밌습니다. 네. 어깨동무 그대로 하고 있으면 싹 얼어봐. 얼마나 야 어깨동무 풀면서 와 해야지 정말 좋은 겁니다. 네, 네 이제 좀 조금씩 흥분이 되고 있는 그럼요. 상태예요. 예. 이제 도르트문트의 일카이 귄도간 선수가 앞으로 나섭니다. 공은 골대 오른쪽 위로 날아가서 들어갔어요. 이때 미넨의 마누엘 노이어 골키퍼는 노이어. 방향을 잘못 예측해서 골대의 왼쪽으로 몸을 날렸어요. 네, 결국 공은 못 지키고 들어간 거죠. 노이어 되게 유명하잖아요. 노이어. 네, 이 노이어 선수가 독일의 국가대표 골키퍼인데요. 아무리 국가대표라도 승부차기에서 공을 막기란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네, 국가대표라고 해서 뭐 다 막을 수 있는 건 그럼요. 아니잖아요. 국가대표가 실책도 하고 그러는 거지. 네. 긴도가는 공을 넣고 나서 내가 한 골 넣었다 하는 의미로 두 번째 손가락을 흔들면서 자리로 돌아가요. 네. 표정도 좀 이렇게 훗훗훗 네, 이런 느낌? 네. 내가 넣었어. 훗훗 이런 느낌? 웃음을 약간 참는 느낌인가요? 그렇지 않고 굉장히 뭔가 자만심? 자만심이 넘치는 표정. 네. 내가 넣었다고. 그런 표정이에요. 네, 내가 넣었다고. 아, 그렇습니다. 네. 노이어 골키퍼는 작게 인상을 찌푸립니다. 시작이 좋지 않다는 생각을 네. 했겠죠. 그러게요. 네. 이제 뮌헨의 사비 알론소 선수가 앞으로 나섭니다. 이 선수도 대단한 스타죠. 네. 유명하죠. 네. 그리고 반드시 넣는다라는 생각으로 공을 찾겠죠. 넣어야죠. 네. 그런데 뭐 이런 거를 진한 우정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뭐 둘이 뭐 네. 같은 숙소라를 쓰는 건지 네.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디딤발이 또? 미끄러지면서 엉덩방아를 또 찡고 공은 골대 오른쪽 위로 방향도 똑같이 넘어가요. 사실 람이나 알론소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한 선수들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승부차기를 놓치면 안 되는 선수들인데 똑같이 미끄러지고 똑같이 빗나갔다. 와. 이렇게 어쩜 이렇게 똑같이 그대로 재현될 수가 있죠. 잔디님께서 화가 나신 게 맞아요. 네. 잔디님께서 네. 어디 한번 나 이렇게 대하며 대하며 니네를 왜 이렇게 함부로 밟고 지나가냐 나를 하면서 네. 네, 신발이 문제인지 그라운드가 정말 화가 난 건지 네, 신발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똑같은 현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똑같은 지역에서
근데 이게 네. 이제 뮌헨의 홈 경기잖아요. 그러니까 중결승전이고 홈팬들이 정말 많이 왔을 텐데 내가 지금 본 장면이 꿈인가 생신가 할 것 같을 거예요. 아, 이따위 경기를 왜 우리한테 보여준 거야? 지금 어제 차이까지 기다렸는데. 어제 세계 복싱 대결 그것도 있잖아. 뭐 이따위 경기를 우리한테 몇천억씩 내고 보. 그 사람들 그것도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야, 아무튼 그래서 알론소는 조금 짜증난 표정으로 넘어진 자리에서 툭 털고 일어납니다. 네. 다음 선수는 도르트문트의 세바스티안 캐리예요. 네. 골대 오른쪽 아래로 낮게 들어가는 공으로 가볍게 넣습니다. 예. 노이어 골키퍼는 또 방향을 잘못 예측해서 왼쪽으로 몸을 날렸고요. 캐리는 슛을 넣은 뒤에 주먹쥔 왼팔을 들면서 넣었다 하는 표정으로 관중 쪽을 쳐다봐요. 네. 홈 관중을 쳐다보면서 내가 넣었다 하는 표정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승부차기 넣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군요. 네. 다시 뮌헨 순서가 됐습니다. 마리오 괴체가 나서는데요. 설마 연속으로 세 골이 안 들어가겠어? 뭐 이런 표정으로. 그럼. 나는 넣을 수 있겠지. 네, 나는 넣겠지. 네. 네, 관중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바람을 랑거락 골키퍼가 보기 좋게 날려줍니다. 이 백업 골키퍼가. 네. 랑거락 백업 골키퍼가 하나를 막아놔 주는군요. 네,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막았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괴체는 골대의 왼쪽으로 공을 차긴 하는데 높이가 거의 중간쯤이에요. 골키퍼 키. 네. 막기가 쉬운 높이였죠. 그렇죠. 골키퍼 가슴 높이일 거예요. 네. 랑거락은 방향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공을 막아내고요. 가벼운 점프로 막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내가 한 골 막았다라는 행동으로 두 번째 손가락을 들어요. 아까 처음 두 번째는 운이었지만 이번에는 내 실력이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사실 그 아무리 뛰어난 골키퍼도 이훈재 골키퍼 얘기를 해보죠. 네. 이훈재 골키퍼도 하나만 와라. 나한테 하나만 와라. 요거거든. 진짜 승부차기 막 힘들어요. 네, 그래요, 그래요. 네, 하나만 와라. 이런 기분으로 하는데 역시 랑거락이 하나가 왔군요. 네, 하나만 막아도 골키퍼에게는 뭐 최고의 찬사가 쏟아지죠. 아, 네. 이렇게 또 상대편 선수들이 못 넣고 있는데다가 하나 더 왔잖아. 얼마나. 네. 네. 이 선수는 뭐 이제 오늘이 그 이날이 세상 최고의 자식이 생애 골키퍼로서 최고의 날. 네. 아무튼 이제 도르트문트는 두 선수가 연속해서 골을 넣었고 뮌헨은 세 선수가 연속으로 골을 못 넣었으니까 도르트문트가 2-0으로 완전 기회입니다. 앞서가는 상황이죠. 이제 도르트문트의 수비수 마츠 훈멜스 선수가 나옵니다. 네. 골대 왼쪽으로 조금 낮게 공을 차는데요. 노이어 골키퍼가 방향을 잘 맞췄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점프를 했는데 손이 아니라 발로 막습니다. 네. 왔다. 네. 노이어한테도 왔어. 네. 역시 국가대표. 국가대표는 발로 막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훈멜스는 내가 끝낼 수 있었는데 생각대로 안 되네 하는 것처럼 인상을 팍 찡그리고 자리를 여기서 돌아가요. 넣으면 끝나는 거였거든요. 진짜. 그렇죠. 3-0으로 다 이길 수 있는 거였는데 노이어는 한숨은 돌렸지만 여전히 얼굴 표정은 잔뜩 굳어있어요. 왜냐하면 승부차기는 5명씩 나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각각 3명의 선수가 공을 찾고 각 팀당 2명의 선수가 남았죠. 그런데 점수는 2-0 상황이면 뮌헨의 남은 두 선수는 모두 골을 넣고 도르트문트는 더 이상 골을 넣지 말아야 2-2로 동점이 돼서 뮌헨에게 기회가 더 주어지거든요. 도저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네, 이때야말로 행운의 여신에게 운을 빌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잔디의 여신은 뮌헨을 외면했습니다만은 행운의 여신은 또 뮌헨을 외면할까요? 네. 이 중요한 순간에 뮌헨의 다음 승부차기의 주자가 노이어 골키퍼입니다. 아니 근데 사실 저 짚고 넘어갈겠는데 네. 왜 이런 중요한 순간에 노이어냐. 이 감독이 이게 엔트리 이제 처음에 짤 때 이제 잘못 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순서에. 네. 그러니까. 참 왜냐면 골키퍼는 저 열 번째 넣거든요 사실. 아, 만약을 그렇... 대비해서. 근데 노이어가 그만큼 골을 잘 넣는 골키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근데 왜 골키퍼를 네 번째 키커로 이 중요한. 네, 순간에 넣는가. 슛을 반드시 넣어야 하는 골키퍼가 된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결과는요. 허무하게 노이어가 골대를 맞히는 바람에 경기를 끝내버렸어요. 골대를 맞히는 골키퍼가 된 거예요. 도르트문트는 네 번째 주자가 나설 필요도 없이 2-0 승부차기로 승리를 확정짓고 결승에 진출합니다. 지난 FA컵 때 그 결승에서 진
그것을 이렇게 복수를 하는군요. 네. 우리나라의 정성용 골키퍼가에서 유명해진 표정 있죠. 나라를 잃은 표정. 노이어가 보여줍니다. 네. 나라 잃은 표정으로 터덜터덜 걸어가고요. 도르트문트의 선수들은 서로 얼싸안으면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영상은 끝이 납니다. 네. 선수들이 좀 골대 앞에서는 진짜 다 넣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런데 다 넣지 못하는 경우도 있군요. 네, 이렇게 되니까 단순한 승부차기도 재미있는 스포츠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결승전은요, 한국 시간으로 5월 31일 일요일 새벽 3시에 합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네, 그렇죠. 도르트문트 대 볼프스부르크의 경기고요.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어느 팀이 우승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래요. 자, 다음 영상으로 넘어갈까요? 다시 번트. 일루 쪽. 어디로? 자, 이번에 충돌이 있었고요. 살짝 충돌이 있었습니다. 아웃이 됐고 이 상황에서 다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곧바로 이종훈 감독이 덕아웃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이종훈 감독의 어필은 공을 손에 들고 있고 글러브로 태그를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여기 김성근 감독도 다시 한번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성근 감독의 어필은 지금 인필드 안에서 지금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라인 안쪽에서 잡았고요. 김태균 선수가 홈을 던지는데 수비 방해를 했다고 어필을 그렇죠. 하는 걸로 보입니다. 김성근 예. 감독은. 김태균 선수가 공을 집어들고 홈 쪽을 이제 시선을 응시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한화의 입장에서 이제 수비 방해가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일 테고. 그렇죠. 보통 오른손잡이 선수가 지금 예. 보시면 알겠지만 번트를 댄 상태에서 공을 잡으면 예. 왼쪽으로 돌게 돼 있어요. 지금처럼. 예.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부닥칠 확률이 있거든요. 네, 롯데자이언츠 쪽에서는 앞서 말씀하시기는 그 빈글러브 태그 아니냐라는 그런 네네네. 어필일 수 있다라는 점. 이종훈 감독은 그거였고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이제 공을 쥔 손하고 같이 이제 몸하고 겹치는 장면을 예, 볼 수 있고 김성훈 감독의 어필은 안에서 인필드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그 수비수 방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수비수 방해가 될 경우에는 타자 주자는 아웃이고 주자는 귀루를 하게 그렇죠. 돼 있거든요. 예. 원래 베이스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심판 측에서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 모습을 보입니다. 봐서는 예. 정상적인 주루를 가고 있는 상황에 부닥쳤다는 예. 걸로 보이네요. 예. 네, 지금 뭐 제스처로 봐서는 그렇죠. 공을 잡고 홈 방향으로 딛는 발이 왼발이 앞으로 홈 방향으로 가서 던질 수 있었는데 주저 있는 쪽으로 이제 약간 돌았다. 뭐 이렇게 보여져요. 예. 자, 지금 결국 김성 감독의 어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네. 정훈 선수의 득점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스코어 3-1이 되었습니다. 네, 이 영상은 5월 1일에 한화 이글스와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 중에 일어난 일인데요. 네. 한화의 홈경기였어요. 상황은 4회 초에 무사 2-3루였고요. 점수는 1-2로 롯데가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롯데의 문규현 선수가 타석에 섰고요. 한화의 쉐인 유먼 선수가 공을 던집니다. 이 선수는 원래 롯데에서 3년 있다가 이번 시즌부터 한화로 왔죠? 그렇죠. 네. 문규현 선수가 번트를 합니다. 공은 1루로 향하는 주로 안쪽으로 향해 쭉 뻗고요. 김태균 선수가 공을 향해 달려와서 잡았어요. 그러면 3루에 있던 롯데 주자가 홈을 밟는 걸 그렇죠. 막아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3루 쪽으로 공을 던질 자세를 취하는데 번트 후에 1루로 달려오는 문규현 선수와 부딪혀서 공을 던질 타이밍을 놓치고 대신에 문규현 선수를 태그아웃하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문제 상황. 경기가 중단되고 네. 감독이 항의를 하는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네, 문규현은 김태균과 부딪히면서 팔꿈치 쪽이 아픈지 그쪽을 좀 주무르고요. 표정도 울상이고 아파 죽겠다 하는 얼굴이에요. 반면에 김태균은 좀 멀쩡하긴 합니다. 심판을 쳐다보면서 문규현을 가리켜요. 뭔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요. 이때 롯데의 이종훈 감독이 손으로 아니 아니라는 동작을 취하면서 달려나옵니다. 일루 네. 심판이 문규현의 아웃을 선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종훈 감독은 바로 그라운드로 나와서 이거 김태균이 주로 방해한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거예요. 네. 심판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해요.
이 상황을 한화의 더그아웃에서 김성근 감독이 팔짱을 끼고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네. 이종우 감독이 더그아웃으로 돌아가니까 이번에는 김성근 감독이 나와서 심판과 이야기를 해요. 감독이 번갈아서 네. 둘. 한 팀 감독이 오니까 다시 나가고 한 팀 네. 다시 오고 뭐 이렇게 되는군요. 네, 이종훈 감독 얘기 들었으면 내 얘기도 들어봐라 뭐 이런 얘기일지. 네. 아무튼 김성근 감독이 심판에게 뭐라고 막 이야기할 동안 김태규는 뒤에서 조금은 억울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요. 그 김성근 감독과 김태균 선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주루방해가 아니라 수비방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영상이 두 사람이 부딪히는 장면을 연속해서 보여주는데요. 김태균은 달려오면서 일루 주로 근처에서 공을 잡은 후에 왼발을 딛고 홈으로 공을 던지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일루로 달려오는 문규현을 발견하고 쳐다봅니다. 문규현은 달리다가 부딪히겠다 싶은 순간에 본능적으로 두 팔을 들어서 김태균 선수와 더 심하게 부딪히는 걸 막으면서 급정지하지만요. 두 사람 다 다가오는 서로를 피하기엔 늦은 때였어요. 부딪히고 나서는 김태균이 좀 더 덩치가 커서 그런지 문규현 선수가 훨씬 더 아파하고요. 그래요. 여기서 야구 규칙을 좀 공부를 해야 돼요. 네. 야구 규칙에 이게 3비트 라인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주자가 주루 할 때 주루의 안으로 3비트 또 밖으로 3비트 이렇게 벗어나면 자동 아웃이 됩니다. 3비트는 이제 91.4cm가 되죠. 그런데 예외 규정이 있어요. 네. 수비수가 주자의 주루에서 수비를 하고 있을 때 주자가 수비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주루 밖을 벗어났을 때, 그러니까 주루 밖을 벗어났을 때는 3피트 라인을 벗어나도 아웃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김성근 감독의 생각은 김태균이 주로 근처에서 수비를 하고 있으니까 문규현이 김태균을 피해서 주로 밖으로 달렸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부딪혔다 이거죠. 네, 네. 그런데 문규현은 주로 안쪽으로 쭉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수비하는 선수를 피할 생각이 없었다. 고의로 수비를 방해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만약에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문규현이 아웃되는 건 물론이고 2, 3루에 있다가 달린 주자들, 그러니까 득점을 한 주자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주자들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김성근 감독이 수비 방해니까 점수도 되돌려놓고 주자들도 되돌려놓고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데 감독 주변에 4명의 심판이 다 모여서 다 같이 한마디씩만 이야기를 해요. 그중에 한 심판이 열정적으로 아까 있었던 상황을 행동으로 재현하면서 자신의 판정에 대해서 김성근 감독에게 설명합니다. 김성근 감독은 가만히 팔짱 끼고 듣다가 손을 풀어서 자기 생각 얘기하고 또 들을 때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자기 생각을 말할 때는 손을 빼서 막 이것저것 가리키면서 말하고 그래요. 하지만 결국에는 열정적인 심판의 뜻대로 경기가 진행됩니다. 수비 방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래요. 점수는 1-3으로 벌어집니다. 오키시 생각은 어때요? 고의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그거야 뭐 문기현 선수 본인만이 알고 있겠죠.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두 사람 다 자기 위치에서 충실하게 수비하고 충실하게 달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가 좀 저만의 생각 개인적인 생각을 보태자면 제가 달리고 있던 중에 뭔가 앞에 사람이 있다면 전 당연히 피해서 갈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야구를 하다 보면 네. 나는 3피트 라인 아웃을 당하면 안 돼라는 게 각인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다 보면 네, 그런 생각이 있다 보면 내가 주로를 꼭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심판도 네. 고의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뭔가의 기준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심판이 판단을 해서 그 김성근 감독도 수긍을 하고 들어간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맞는 말 같네요. 야구를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나는 3피트 라인을 벗어나면 안 돼 이러면서 뛰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 네. 어떻게든 나는 규칙을 잘 지킬 거야 이런 네네네. 건가요? 그러니까 부딪힐 수도 있고 그래서 태그아웃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요. 어쨌든 네. 태그아웃은 당했지만 점수는 득점을 뭐 했으니까. 뺐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 봐야죠. 네, 사상 첫 무관중으로 경기를 치른 메이저리그의 한 경기에서 무슨 일이지? 네. 왜 무관중이야? 그러니까요. 네. 한 선수가 재치 있는 행동을 보여줬거든요. 일단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Congratulated the fans, did his Cal Ripken impersonation.
and kept going all the way out to center field. There you go. Well, that's it. 네, 제가 이제 영화하고 별로 안 친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듣기 어려운 그런 장면 몇 초간이었습니다만, 와 정말 야구장 조용하네요. 네, 그렇죠. 네, 한 명도 없네요, 진짜. 한 명도 없으니까 네. 정말 조용한. 네. 근데 재밌는 영상이에요. 네. 메이저리그의 볼티모어 오리올스 대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경기가 메이저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관중 한 명 없이 치러졌는데요. 네. 그 이유는 조금 슬픕니다. 볼티모어에서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흑인 청년이 사망하니까 이걸 규탄하는 흑인 폭동이 일어나서요. 안정상의 이유로 관중 없이 경기를 하게 된 거예요. 네. 사실 미국이요. 네. 뭐 좋은 나라다 좋은 나라다 해도 유색인종을 향한 뭐 요새는 히스패닉 계열 많이 또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네. 그런 인종 차별이 굉장히 좀 난립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슬픈 사고도 뭐 일어나는 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서 진짜 관중 하나 없이 썰렁하게 경기는 치러지는데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안전 때문이라도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건 왜 벌어지게 됐는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 경기 시작 전에 볼티모어의 포수 케일럽 조셉이 한 관중석 쪽으로 가서 진지하게 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공이 없는데 공에 사인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뭐야? 그리고 아무도 없는데 상상 속의 공을 상상 속의 사람에게 주면서 엄지 손가락을 치켜들고요. 하이파이브까지 합니다. 웃으면서. 예, 네, 연기력이 진짜 대단해요. 캐스터가 이 상황을 진지하게 설명하죠. 네. 조셉이 혼자 사인하더니 팬들에게 축하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하고는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웃기지 마, 웃죠? 아, 네. 이렇게. 그렇게 웃어요, 맞아요. 네, 사인을 하고 하이파이브까지 끝낸 조셉은 그라운드를 가로지르면서 돌아가는데요. 오른팔을 높이 들어서 사람들의 환호에 화답하는 듯한 행동을 취하고 활용 점정으로 모자를 벗어서 신사답게 허리를 굽혀서 인사도 네. 합니다. 지금 그 선수 눈에는 몇 천만 관중이 있는 거예요. 아, 제가 볼 때는 또 야구 중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중계가 됐기 때문에 네. 그 팬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닐까. 카메라 다 비추고 있으니까 아, 네. 팬 여러분, 저희 관중석에는 팬 여러분이 없지만 TV에선 보고 계시겠죠? 그러면서 모자를 벗고 인사하기도 하고 뭐 네, 사인도 팬이 없어도 보내고. 팬이 네. 있다고 생각하고 경기를 이렇게 성실하게 임하려는 자세로도 볼 수 있겠죠. 일체 유심조. 네, 아무튼 이렇게 진짜 스포츠에서는 예상치 못한 재미있는 장면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그래요. 축구에서는 간간이 그 이 팀이 잘못을 한다거나 아니면 홈팀 관중들이 이제 난입을 하거나 그럼 이제 벌칙으로 무관중 경기를 하게 되죠. 네. 무관중 경기 하는 거 중계를 듣긴 들었는데 진짜 훈련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도 야구 경기가 마찬가지인데 참 이런 불행한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왜냐면 스포츠에는 꽃이 관중이잖아요. 그쵸. 관중이 있어야 스포츠가 살 수 있는 건데 관중 없이 이게 참 팬 없이 야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좀 이제 가혹한 일을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익살스러운 동작으로 네. 자신의 처한 상황을 좀 모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자신의 처한 상황을 즐긴다고 해야 될까요? 저 처한 상황을 이렇게 좀 더 재밌게 풀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 조셉 선수 아주 찬사를 보냅니다. 네. 자, 다음 주에도 주간 스포츠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